항상 웃는 브래드는, 귀여운 3살짜리 소년인 브래드는, 네, 걸어오고 있죠. 어딜 따라서? 통로를 따라서. 스네이크와 바와 스위트의 통로를 따라서 걷는 거죠. 간식과 뭐, 바와 단 것들의, 사탕들의. 그것은 통로였죠. 모든 종류의 유혹의 통로였죠. 그 얘기는. 그래서 탄성을 질렀지. 바로 어디에서? 그의 눈 앞에 있었는데, 뭐 했었어? 도시세무장이죠? 얘가 동사고, 얘가 주어죠. 뭐의 줄이 있었어? 맛있게 보이는 초콜릿 바와의 줄이 있었죠. 근데 뭐 하고 있는? 기다리고 있는. 근데 뭘 기다리고 있는? 근데 만져줄 거 기다리고 있는. 그죠? 그의 엄마는, 네, 잡고 있었죠. 그의 손을. 그리고 브래드는, 그녀의 유일한 아들인 브래드는, 네, 항상, 네, 초점에 있었지. 뭐에? 그녀의 관심에. 그리고 그녀는, 아, 커셔스. 경고했죠. 뭐 하지 말라고. 뭐 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였지. 뭐 하지 않으려고. 그를 잃지 않으려고. 시장에서. 근데 갑자기 그녀는 멈췄죠. 스타트 못 마기 위해서 멈추다. 뭐 하기 위해서 멈췄어? 헬로라고 말하기 위해서 멈췄죠. 그녀의 친구들에게. 레드는 또 멈췄죠. 네. 그 다음에, with 다음에, 명사 다음에 형용사 분사구문이죠. 네. 뭐 한 상태로. 네. 근데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 분사구문이. 분사구문입니다. 이것도. 네. 뭐 한 상태로. 그의 눈을 크게 뜬 상태로, 그리고 그의 입이 침이 나오면서, 브래드는 팔을 쭉 뻗었죠. 그리고 뭐 하기 직전이었어? 발을 잡기 직전이었죠. 뭐 했을 때? 그가 느꼈을 때, 타이트한 그립을, 그의 손에, 이거 꽉 잡은 거죠. 그럼 올려다 봤지? 브래드 나 오늘 안 돼. 그는 알았죠.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. 그죠? 그는 한술 쉬고 어깨는, 네, 충 들어준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이지? 네, 그래서 시험자 뭐냐면은, 브래드의 신경 변화, 무지하게 좋다가 실망한 거겠죠? 다음은 그래서, 1번. 모르는 단어 없을 거고, 뭐지? 플리즈다 뭐죠? 1번.